맥주를 활용하는 의외의 방법 12가지. 맥주를 활용하는 의외의 방법 12가지. 맥주를 마셔 효능을 보려면 적당량만 마셔야 한다. 너무 많이 마시면 결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맥주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시원하게 마실 수 있고 적당량 마시면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비싼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맥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1. 머리카락 부드럽게 만들기. 맥주에 함유된 홉과매가 덕분에 맥주는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부드러워질 것이다. 활용 방법. 통에 맥주를 붓고 탄산이 사라질 때까지 몇 시간 그대로 둔다. 샴푸로 머리를 감은 다음 맥주를 머리에 바르고 몇 분만 익는다. 물로 헹군다. 헹군 후 린스를 사용하면 맥주 냄새가 사라지고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참고글,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위한 홈메이드 천연 린스 2. 얼룩 지우기. 맥주는 얼룩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심지어 레드와인을 쏟은 것도 지울 수 있다. 활용 방법. 스폰지에 맥주를 적셔 얼룩이 있는 부분에 문지른다.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한다. 살충제. 맥주 냄새 때문에 벌레들이 모여들 것이다. 벌레들이 다 모여들면 없애면 된다. 활용 방법. 컵에 맥주를 부어 램프로 컵 위를 막는다. 포크로 구멍을 몇 개 뚫는다. 하루 동안 그대로 둔다. 다음 날 보면 벌레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고기 마리네이드. 요리사들은 맥주로 고기를 마리네이드한다. 맥주를 활용하면 고기를 부드럽고 풍미있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용 방법. 고기를 통에 넣고 맥주를 많이 붓는다. 램프로 감싼 후 냉장고에 2시간 이상 넣어둔다. 5. 냄비와 후라이팬. 세척. 맥주의 산 성분은 스테인레스나 구리팬을 청소하고 윤기나게 해준다. 6. 나무를 깨끗하게. 나무 표면을 닦는데 맥주를 사용하면 나무에서 윤기가 난다. 나무 탁자가 오래되고 낡게 보이게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나사의 녹 제거. 나사의 녹을 제거하는데 맥주를 활용해도 효과적이다. 활용 방법. 그냥 맥주에 나사를 몇 분간 담궈두면 된다. 8. 잔디의 갈색 반점 제거. 맥주에는 발효된 설탕도 함유되어 있어 식물과 마당의 자연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활용 방법. 물에 맥주를 살짝 섞어 잔디에 뿌린다. 그러면 잔디도 잘 자라고 곰팡이는 사라질 것이며 잔디는 더 아름다운 녹색이 될 것이다. 정원에 민달팽이, 쫓기 잔디가 있고 잔디를 관리하는 데 있어 민달팽이는 정말 골칫거리다. 활용 방법. 유리병에 맥주를 담는다. 병 높이가 높은 것을 선택하자. 맥주를 따르면 처음에는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병을 민달팽이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 두자 맥주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 병에 갇힐 것이다. 참고글 정원의 시나몬 활용하기 10 비료 맥주 효모의 영양분은 오랫동안 식물을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활용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에 한 번씩 맥주를 식물 뿌리에 뿌려주면 된다. 11. 불면증 퇴치하기 맥주에 함유된 홉 성분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준다. 활용 방법 베개를 빨대물에 맥주를 섞은 것에 잠시 담궈 두었다 빨래를 한다. 12. 뼈를 튼튼하게 맥주에는 세포, 근육, 뼈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미네랄인 규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적당량 마시면 뼈, 근육, 세포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13. 면역력 향상 스페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맥주를 적당량 마시면 면역체계의 기능이 자극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여성들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